지금부터 유저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온 피퍼맨스의 e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월입니다. 당연히 시즌 최대 상금 규모와 함께 피퍼맨스의 챔피언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모집 결과가 놀랍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넘는 예선 참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그 폭발적인 관심이 온라인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 2라운드가 치열하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 챔피언십 대회를 기점으로 피퍼 온라인 3 e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유저 여러분들과 함께할 리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고 권위 챔피언십을 기반으로 해서 학교와 PC방, 커뮤니티 어디에서든 참가할 수 있는 리그를 상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쉽고 빠르게 참여하는 대회가 이번 모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가지 대회를 발전시켰습니다. 대회 관전의 묘미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기존의 e스포츠 대회, 스포츠 게임에서 느낄 수 없었던 장면을 잡아내기 위해서 옵저버 시스템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동시켰습니다. 누구나 시청 가능한 환경 구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나 유튜브, 아프리카 TV를 통한 온라인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16게임 채널과 함께 스포티비2를 통해서도 TV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 역시 TV과 OLED TV 모바일 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이번 시즌, 앞으로의 시즌 역시 여러분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피퍼맨스 챔피언십의 활약 시점은 10월 28일 토요일 첫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축구 전문 해설가 장전 해설위원과 한승혁 해설위원 그리고 제가 통쾌하고 열정적으로 중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피퍼맨스 챔피언십의 이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아레나는 피퍼 온라인 3 유저들의 꿈의 구장이 될 것입니다. 누구나 지나가다가 쉽게 찾아와서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네, 이 구장 자체가 좀 꿈의 구장이 될 만한 피퍼 온라인 3의 전용 e스포츠 경기장입니다. 아레나는 12월에 오픈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 이 아레나에서 유저분들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그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유저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 하나가 있는데 서비스 1년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만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유저분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지난 1년 동안 저희 피퍼온라인3의 세계 커뮤니티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의 자유 게시판, 페이스북의 댓글들 정말 우리 멤버 모두가 하루도 안 빠지고 그 모든 글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힘찬 응원과 그리고 따가운 질책들 굉장히 가슴 깊이 새겨서 듣고 있고요. 앞으로도 저희의 행보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